제가 이제 손자를 가끔 보고 있는데 이 손자하고 이야기하는 재미가 되게 솔솔해요. 예, 그 손자가 하루는 나한테 말해요. 할머니, 내가 여태 안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해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응, 무슨 얘기야? 했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친구가 생겼어. 그래서 요즘은 유치원 가는 게 재밌어. 얘가 아침마다 유치원을 안 가려고 얼마나 때를 쓰고 정말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거울 앞에 가서 머리가 삐뚤어졌다 그러고 7살인데 신경을 쓰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야 여자야 물었더니 여자래요. 그래서 이뻐? 했더니 응. 걔가 나한테 너가 걔가 너 좋아하니? 응. 너는 걔 좋아? 응. 걔가 너한테 잘해주니? 아니. 그럼 너는? 나는 걔한테 잘해줘. 내가 걔를 웃기려고 많이 애를 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인생의 원동력이 여기에 있구나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손자하고 말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말하는 내용을 모양을 봤더니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러더라고요. 얘기해줄까? 그래서 내가 응 이랬더니 얘기를 하고 아니? 그러면 걔가 얘기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질문 대답 질문 대답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서로 대화하는 모양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에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게 편안하고 일상적인 그런 대화가 아니고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굉장히 올무에 걸려고 궁지에 빠뜨리려고 함정에 넣으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답 하나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런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보는 것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낮에 주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밤에는 감람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요. 그것이 또 사역, 화요일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일찍 성전에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많은 군중들이 있고요. 또한 부류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할까? 처벌을 할까? 예, 여기에 신경을 쓰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 유대 지방에서는 밀란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이 식민지죠. 로마가 이 지역을 식민지로 다스리는데 이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난리를 소동을 하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로마에서는 이 헤롯 왕의 아들을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유대 지방에 총독을 파견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총독이 빌라도였죠. 그게 빌라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유대 지방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란이 일어나지 않고 여론에 신경을 쓰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거기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자기네들 생각으로는 당장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처형하고 싶은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굉장히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스리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을 할까?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이 예수를 처형하라고 말을 해주면 참 좋은데 아주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막 뒤엎고 사람들을 내쫓고 분노하고 그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 걸려고. 왜냐면은 이 네, 여기가 네 자리가 아니지 않냐. 여기는 우리 감독, 우리 권리야. 우리가 이 권리 어디에서 받았는데?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거야. 로마 황제가 여기 우리를 다스리라고 한 건데 너 무슨 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걸 따질 생각이죠. 예, 그래서 얘기를 하고 이제 왔습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 질문을 하는 거죠. 너 이거 이런 일 하는 거 무슨 권위야? 누가 이 권위를 줬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은 사실 이 권위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위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제목을 씌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위를 받았다고 이 말을 한다면 신성 모독죄로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제목이 되잖아요.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빌어?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 얘기를 해? 아주 참남하다. 그러면서 제목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눈치를 채고 예수님께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예수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막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대단하게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 별거 아니, 별 존재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죠. 둘 다 좋은 얘기. 어떻게 대답을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굉장히 이렇게 딱 이렇게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굉장히 예, 귀한 기가 막힌 질문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누구로부터 이 권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24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님이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이런 모양이 이때 많이 행해졌어요. 랍비가 질문을 받으면 자기가 대답을 안 하고 다시 역질문을 하는 게 이 시대에 많은 풍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풍조에 따라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역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여러분들 세례 요한 아시죠?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한테도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훌륭한 선지자로 여김을 존중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고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하나님의 권세로 베푸는 세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르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우리가 궁금하죠. 왜냐하면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네들이 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저기 밖에서 광야에 다니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하는 활동하는 선지자인데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자기네들이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지 않는 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따르는 백성들이 믿는 대로 대답을 한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대답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왜 당신들은 안 믿어? 왜 믿지 않아? 공격을 할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권위가 왔다고 대답을 한다면 이 많은 백성들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믿음이 무시당한 이런 상황에서 돌로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도 말 못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도 말 못하는 이런 지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우리 같이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들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잖아요. 말할 수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그럼 나도 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을 피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참 놀랍죠. 우리 같으면 이런 머리가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모든 그 원리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기가 막히게 너무나 슬기롭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노라면 이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런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예수님처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대화 가운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대화를 유도해 나가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우리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한국에 나오면은 특히 남자분들, 자, 혼자 나오시는 분들은 또 많이 외로우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유혹 당하기가 쉬운 게 누구냐면은 여자죠. 혼자 나오신 남자분들. 그래서 그 어떤 남자분이 여성,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나 사근하게, 사근사근하게, 친절하게 접근을 하니까 완전히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사랑한다, 이런 관계가 돼버렸어요. 어느 날 이 여자분이 이 남자에게 묻습니다. 이제 아내가 있는 거 알죠? 아내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물어요.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렇지, 사랑하지. 이러니까, 아내보다 더 사랑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아내보다 더 사랑하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지내? 이러니까 그 남자분이 얘기하기를, 나 아내랑 이혼할 거야. 누가 이 여자가 먼저 이혼하라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차 말을 끌고 가는 그 모양새가, 이 사람한테 신뢰를 줘야 되니까, 나 아내 안 사랑해. 그럼 이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럼 우리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를 지속하는데요. 사실 이 남자분은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분이 나중에 이 남자를 결혼을 빙자해 사기로. 접근을 했다고 고소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 여자분의 의도는 돈을 뜯어가는 데 있었던 거죠. 근데 먼저 나 결혼해 줄래? 여자가 먼저 말을 안 했잖아. 그 남자가 먼저 말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런 것은 사단의 계략이죠. 우리는요, 사람들은 미련해서 이 사단이 작정하고 덤비고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 유도하는 데는 당할 재간이 없어요. 다 넘어가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죠.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차단하고 그것을 막아버리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질문을 사람을 유도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은 뱀이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와에게 질문을 이렇게 아담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으라 했어요. 근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 했죠.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 사단이 뱀이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자, 이 질문을 하는 사단의 의도는 뭡니까? 이 하와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먹어.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뱀이 하고 싶은 말은 너 이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어. 이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 말을 안 해요. 의도는 숨겨요. 그러면서 말을 연결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 이게 질문을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은 이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해요? 먹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 안 하고 그 말 안 하고 상대방이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되게 하는 능력이 우리 사탄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탄의 힘을 빌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접근을 하는데 예수님은요 거기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이 사탄의 꾀를 당할 지략이 없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영리한데요. 사람의 힘으로는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미련한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인한 사람을 붙들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억울하게 잡힌 거예요. 진범이 따로 있었습니다. 나중에 진짜 범인이 잡혔어요. 자, 이렇게 되면 누가 곤란하죠? 억울하게 사람을 잡아낸 수사관이 곤란하게 되죠. 이게 드러나면 자기 출세에 지장이 있잖아요. 사람을 잘못 잡아놓고 억울하게 딴 사람한테 누명을 씌운 수사관이 되라는 자기 딱지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휴,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해서 진범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범을 만나서 예, 취조를 할 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정말 있었어? 정말 있었어?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이죠. 진짜 범인은 진짜 그 사람이 죽는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진범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그 현장에 있었고 내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진범으로 파악이 돼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수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수사를 옛날에 잘못 수사한 그 사람이 맡은 거죠. 이제 머리를 써서 자기가 불리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 수사관의 목적은 이 진범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진범이 그냥 사람만 지면은 막 억울한 사람은 그냥 감옥에 있고 자기 얼굴은 세워지는 거잖아. 그걸 목적으로 이 사람을 수사를 질문을 하는데 자 정말 있었어? 이 사람이 수사관이 하고 싶은 말은 너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해. 내가 그 사람 안 죽였다고 말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자 그 말을 직접적으로 하면은 그 말이 증거로 남잖아요. 취소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 말을 안 하면서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말이 이거예요. 정말 있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 나 정말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얘기를 하는데 또 물어요. 정말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의도를 알아차리고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서를 작성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수사관은 조서를 해서 억울한 사람 계속 이제 감옥에 있도록 했는데요.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죠. 예, 그래서 이런 일까지 예, 드러나게 되었는데 참 사람들이 이렇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갈 때는 예,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도 말 한마디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고 그 의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예,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당신 벌을 받아야 돼, 당신은 뭐 해야 돼 이 말 안 하면서, 왜냐면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질문을 통해서 유도하면서 이 예수님은 처형받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일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쉽게 빠져나갔어요. 또 질문을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15절로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니다. 예,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자세히 봐주세요. 15절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이 등장하죠. 16절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 당원들이 등장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종교 집단이에요.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아주,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충실히 섬기는 그런 종교인들의 모임이고요. 이 바리새인은 로마의 식민지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날까에 관심을 가진 종교 집단이고, 자, 헤롯 당원들은 뭐냐면 헤롯 왕가, 헤롯 왕 알죠? 그 왕가를 지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의 식민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바리새인은 로마의 식민지를 반대하고 헤롯 당원은 로마의 식민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적대 관계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적대 관계. 근데 오늘은 의기투합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데 모여서 깨를 내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네들이 말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 수 있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를 궁리니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 질문이요, 굉장한 질문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지혜로 이것을 예, 대답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자,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자, 애굽의 황제는 바로라 하죠. 황제라는 뜻이에요, 바로가. 가이사도 황제,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은 누가 들고 일어나겠어요? 가이사, 로마 황제의 지배를 싫어하는 자들이 누구죠? 아까 얘기했죠.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자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라고 이러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자 하면 누가 들고 일어나겠어요? 헤롯 당원들이. 이거 이 나라를 반역하는 죄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지 이 나라가 존속할 수 있는데 나라에 대한 반역죄다 해서 이제 들고 일어날 거예요. 다른 저기 이 저기를 하는 이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예. 그걸 가지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자, 세금을 바치자 할 수도 없고 바치지 하지 말자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대답해도 다 걸려요. 이번에 완전히 예수님은 잡히겠어요.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 야,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죄인이다 그러면서 막 반역죄로 아니면 신성 모독죄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건수가 되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자, 18절로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너무나 지혜롭게요 돈을 가져오라 했어요 그 돈에는 가이사의 초상화 황제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 가이사의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보이면 저게 누구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구 것이라고 얘기하죠 가이사의 것이라고 얘기해 돈이 가이사의 것이다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누구한테 바치라고요 가이사에게 바치라 세금 바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 그래서 세금 바치고 하나님께도 도리를 다 종교적인 도리, 예, 현실적인 도리를 다 하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 걸고 들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냥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이렇게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우리한테 주시는 예, 교훈이에요. 세상의 제도에도 순복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의 제자, 사람, 자녀로서의 도리는 다 해라 하는 것이 우리한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예,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 법은 지키고 또한 하나님 법도 지키면서 두 개를 동시에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너무나 지혜로운 답변인데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자,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올무가 얼마나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망가뜨리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향한 이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고 그런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미련하고 나약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시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 미련한 우리를 잘 지켜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악에 끌려가기 쉽고 마귀의 유혹에 홀랑홀랑 넘어가기 쉬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만물을 높으신 뜻에 따라 높으신 지혜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고요. 이 험난한 어려운 이 구비구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일확천금을 가지는 것보다 이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혜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대처하는 이 모양을 소개하면서 자, 우리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그걸 알면 되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실 때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특권인데 여러분들 이 특권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예,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며 복되게 풍성하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길을 여러분들 주셨는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차리면 되는 거죠. 예,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시고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